이제 2세트 스롱피아베아 김가영 선수와의 여자 단식 7점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을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는 5승 4패, 단식에서 3승 3패 0.942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 회전력을 뺐어요. 그렇죠. 직접 간다는 초구? 얘기예요.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아, 사파타 선수의 초보 공격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네. 지원하게 바로 공격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배치가 쓰면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쳤을 때의 키스에 대한 불안감과 어차피 포지션을 못 만들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트를 이제 항상 뒤돌려치기를 짧게 치는 편인데 김가영 선수도 회전력을 빼고 타격감을 실어줬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섬세한 두께를 쳤는데요. 길어지기 쉬운 위치예요. 길게 네. 빠져나갑니다. 김가영 선수와 송피아비 선수의 맞대결은 이제 두 번째. 아, 옆돌리기 이런 함정이 있었네요. 네, 지금 김가영 선수가 선택한 방법은 일족구를 저기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날카롭게 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얇게 쓰면서 회전을 많이 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배치는 이제 아주 얇게 치고 회전력을 많이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피아비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뒤돌리기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피아비 선수가 현재 8승 6패 14경기 성적인데요. 단식에서 6승 2패, 복식에서는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단식에서의 성적이 좋군요. 네. 원래는 무패 행진이었었죠. 네. 네. 그리고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김가영 선수가 스롱 피아비 선수에게 11대 4로 승리했습니다. 일족구를 크게 돌려놓을지 아니면 교차를 크게 돌려놨어요. 회전을 살리면서 뒤돌리기. 자, 키스, 키스 위험했어요. 아, 키스 빠져나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일족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키스를 뺄 때 이렇게 크게 돌려놓는 이 대회전 형태로 돌려놨을 때 항상 여기서 키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 키스는 항상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숨을 내쉬는데요. 바로 키스가 나올 뻔했기 때문에 네. 피아비 선수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앞돌리기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키스 걸렸어요. 이번에는 키스를 피하지 못하는 스롱 피아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족구를 크게 돌리는 건 똑같은 의미거든요. 아까 뒤돌려치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들은 일적구가 먼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공이 갈 수 있게끔 내공을 좀 늦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즌 개막전 LPBA 챔피언십에서 두 선수들이 바로 결승전에서 만났었죠. 네, 그때는 김가영 선수가 졌었죠. 3대1로 네. 스롱 피아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펼쳐진 이제 팀 리그 바로 2세트 경기에서는 김가영 선수가 11대4로 승리했습니다. 자, 회전력이 아무리 좋아도 입사각이 너무 크게 들어갔죠. 너무 좁게. 그러네요. 파이팅! 점수는 2대 1. 스롱 피아비 선수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일적구가 가까이에 있다는 걸 꼭 의식을 하면서 두께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스트롱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워야 되고요. 자, 회전력을 많이 주고 오히려 얇게 쳤습니다. 자, 이게 네. 아, 지금 길거나 짧거나 해야 되는데 네. 바로 들어오네요. 지금 피아비 선수의 두께와 당점 선택은 탁월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적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주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을 많이 살리고 쳤거든요. 근데 오늘 김가영 선수도 그렇고 피아비 선수도 그렇고 조금은 날카롭게 공을 다뤄가려고 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 자, 이거 원뱅크 넣어치기 안 가고 리버스 형태로 단쿠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단쿠션 맞추고 다시 올라가는 조금 덜 들어갔네요. 김가영 선수의 선택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공이 김가연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이 딱 있었던 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은 했었을 것 같긴 한데 키스가 두려웠던 것 같고요. 피아비 선수는 뒤쪽을 노리죠. 뒤에 공. 네, 좋습니다. 샷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벤트샷 성공하는 스롱 피아비. 넣어치기로 득점. 좋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상당히 응원도 잘해주고 있고 본인의 경기 때는 뭐 하이런 10점을 기록했었던 1세트였습니다. 그 기운을 전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회전력을 보니까 아래쪽으로 길게 세워서 들어가는 건데 아, 이 공 정말 잘 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피아비 선수의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자, 지금도 그냥 단순히 얇게 친 게 아니라 두께를 좀 쓰면서 일적 그 키스를 빼고 갔거든요. 약간의 밀림까지 이용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피아비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에 들어왔잖아요. 네.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팀 리그는 이번 시즌 처음인데도 너무나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두께가 아, 이번에는 네. 안 들어가네요. 벤치샷펌에서 3득점을 보태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지금은 거의 스치듯 지나갔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쉽고요. 김가영 선수 지금 이 공도 1적분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적구 잘 내렸고요. 자, 여기서 각도가 뒤돌리 길게.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현재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 리그의 김가영 선수 단식에서는 6경기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 같은 경우도 그냥 가기 편한 길게 보내기 편한 얇은 두께를 썼을 때 키스의 위험도 생기거든요. 김강 선수는 두께를 조금 써서 코너를 이용해서 긴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위험해요. 오, 그래도 키스 빠졌어요.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두들기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얇게 끌어쳐서 키스를 빼는 경우가 되게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의도를 했을지 아니면은 이 약간의 행운성이 있었을지는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넘어갈 수 있죠. 자, 근데 김가영 선수가 네. 두께에 대한 워낙에 그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 두께에 대한 일가견, 네, 일가견 때문에 선택이 이제 이런 선택이 꽤 많이 있고 잘 칩니다. 다른 선수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하면 아, 이런 선택은 너무 위험한 선택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김가영 선수는 또 저희와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얇은 두께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선택을 했겠죠. 네. 옆돌리기에 스롱 피아비. 아,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지금 각도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도 얇은 두께에 공수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공인데 좀 두께가 두껍게 맞았어요. 벗어나는 네. 피아비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조금 더 얇고 느린 샷이 좀 더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지난 시즌에 블루 어렌지스가 하위권에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스롱 피아비 선수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전력이 크게 이제 보완이 됐고, 그렇죠. 그런 그 좋은 상황에서 지금 순위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김강현 선수 뱅크샷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일접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조금 불편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입사반사각을 잘 노려서 자, 일단은 투뱅크샷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잘 가는데요? 와, 투명합니다. 멋집니다.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야, 이건 확실하게 네, 투뱅크샷 성공합니다. 정말 잘 쳤죠. 지금 이런 공들은 원쿠션 지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무회전으로 저 원쿠션을 잘 치는 게더 중요합니다. 멋지게 네.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이 공도 내리나요? 네, 내렸어요. 자, 시간이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네. 샷은 날아갔죠? 성공합니다. 시간을 거의 다 소비하면서 공격을 했었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횡단샷. 지금 이런 공으로 옆돌리기를 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이런 횡단샷도 정말 남자 선수들처럼 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얇은 두께. 자, 본인의 주특기죠. 얇은 두께로 이렇게 긴각을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자신 그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옆돌리기에도 이 두께를 맞았으면 가능했었거든요. 아주 얇은 두께로 잘 맞춰내고 뒤쪽 공간까지 완벽하게 노려냈습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7대9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쓰리뱅크예요. 멋진 뱅크샷을 이번 이닝에서 성공했었던 김가영 선수입니다. 쓰리뱅크 이 공도 당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초고배치 같은, 뭐 이번 초고배치는 아닙니다만 네. 거의 이런 초고배치가 있죠. 아, 이거 좀 두껍게 네, 맞았어요. 아깝습니다. 강력하게는 네. 맞았는데요. 이번 이닝에서 역전에 성공한 김가영 선수입니다. 쓰리뱅크 샷. 진공 회전력이 조금 덜 작용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누구보다 김가영 선수가 제일 아쉬워하네요. 네. 어쨌든 상당히 잘친 네. 공이죠. 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 이공 일접구를 돌리려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히게 키스는 뺐는데 이 돌리 옆돌리기 네.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아. 회전을 잘 활용하면서 옆돌리기 성공하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키스를 빼면서 가는 게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배치였는데 지금 1, 2접구 키스 보세요. 거의 공 하나 차이로 빠진 것 같거든요. 빨간 공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썼군요. 네, 너무 잘 쳤습니다. 아, 오늘 두 선수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게 팀 리그에 나와서 저희가 좀 즐겁게 보지, 만약 개인전에 나왔으면 상당히 힘든 경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기가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이 정도 좋습니다. 역전에 뭐 재역전 좋습니다. 8대 7로 앞서가는 블론 리저트 스롱 피아비. 아, 스트로크 전달을 너무 잘해주고 있죠. 회전력을 너무 잘 살려주고 있어요. 경기 내용이 너무 알차죠? 네. 자, 지금도 회전력을 빼고 아주 얇은 두께를 노린다는 건데요. 오늘 두 선수가 이 공에서 좀 미스가 네. 나오네요. 일단 옆돌리기에서 저 정도 두께가 맞았다는 건 생각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가 맞았다는 거거든요. 피아비 선수는 약간 진짜 8분의 1 정도 두께보다 얇은 두께로 맞추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부담이 크죠. 더 네. 얇게 맞춰야 되고, 또 회전도 억제해야 되고.
옆 돌리기. 전력을 잘 살리고 있고 좋습니다. 아주 팽팽, 아주 팽팽합니다. 놓치지 않는 김가영 선수의 옆 돌리기. 아, 좋아요. 조금의 양보도 지금 허용하지 않는 아, 지금 2세트의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11점 경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너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돌리기 짧게입니다. 자, 일족구 컨트롤 때문에 두께를 써서 일족구를 잘 내려놓는 것까지 좋았는데 각도 형성이 너무 어려웠죠. 네. 한 점 못하면서 8대 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앞 돌리기 짧게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면서 동점. 김강 선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상당히 선수들도 긴장이 되겠고 그리고 치열한 경기를 하다 보면 몸이 경직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깊게만 들어가면 자 좋아요. 성공합니다. 네. 멋진 뱅크샷으로 세포인트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송피아비비 10대 8. 자, 지금같이 저렇게 1족구가 가까이 넣어치기를 할 때 그 저 간격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깊게 노려야 됩니다. 깊게 노려도 두껍게 맞고 키스가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잘 노려 들어갔고 자, 이 배치에서 끝낼 수 있으면은 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리버스로 가는 것 같아요. 회전이 많습니다. 지금 얇게 치나요? 대회전으로? 그죠, 리버스죠. 어려운 선택을 했네요. 네. 멋진 뱅크샷 보여주면서 10점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스트롱 피아비. 하지만 불안한 리드죠. 그렇죠. 네. 보편적으로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얇은 두께에 대회전을 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스트로크에 자신이 있는 피아비 선수는 리버스를 선택을 했어요. 자, 김현 선수 섬세한 공입니다. 두께를 쓸 수 있는 세워치기예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경기는 남자 선수들 경기 같아요. 11점 경기로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그렇죠. 세트 경기인데요. 네, 아, 잘 칩니다. 추격하는 김가영. 옆 돌리기로 동점을 노려보는 김가영. 자, 키스를 잘 빼놓고 내공을 진행해야 돼요. 아, 지금 아, 이게... 조금 짧나요? 네. 10대 9. 아, 1족구는 잘 내려놨는데 1족구를 내리는 두께, 좀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길어질까봐 당점을 너무 올렸어요. 살짝이 곡구 현상이 생기면서 내공이 너무 짧아지게 됐습니다. 네. 벤치 쪽을 보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하네요. 배치 타임아웃. 자, 엄상필 선수가 나가서 배치를 보고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투뱅크는 너무 넓어. 이거 쳐야 돼. 당점 당점은 상당히 최대치로 뽑는 게 어떻게 남을 때는 없어. 회전 다 주고 그냥 회전 다 주고 그냥 시원하게 쳐. 화이팅. 자, 지금 얘기한 건 바운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빨간 공 바운딩으로 치기가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자,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강하면 네, 코너를 못 네. 돌려요. 그렇죠. 부드럽게 좋아요. 자, 아, 봅니다. 지금 약한가요? 아,
아, 이거 너무 아하. 잘 쳤는데. 아, 안 오네요. 네. 지금 이베치가 너무 강하게 되면 원쿠션이 너무 깊어지거든요. 분리각이 너무 커지기 네. 때문에. 그럼 그 깊은 원쿠션에서는 한 번 더 먹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공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사이로 사이 공간으로 빠져 버리거든요. 아, 잘 쳤습니다만 네. 아깝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뺀다고 뺀 것이 진짜 힘이 모자랐네요. 네. 네. 김광현 선수도 벤치 타임 아웃. 왼쪽으로. 그래? 왼쪽으로. 그래? 아 이쪽으로. 어. 이거. 괜찮아? 잠깐. 빨리. 레스트 써가지고 수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나 그냥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빠양 돌리기로 쳐. 앞 돌리기를. 안짝. 너 지금 따로 치고 가지. 뭐 투가 치고 투뱅크 치나 그랬어. 어느 쪽으로? 아 아무 쪽으로요. 아 보조 브릿지를 활용해서 레스트를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하려는 모양이군요. 자, 이 공을 아, 이 공을 보조 브릿지를 활용해서 네. 치면서 큐를 뺄 수 있나요? 자, 가볍게 톡 친다는 얘기예요. 어.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모자랐지만 일단은 이제 공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었고 근데 저 보조 브릿지 정말 잘 사용하네요. 회전력이 조금 부족하긴 했고 두께가 좀 두꺼운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저 상황에서도 저게 네. 가능하군요. 포켓볼 선수 때도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공 리버스가 좀 덜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로 빠져나가면서 네. 아, 역시 좋은 디펜스 세트를 보여주면서 성 기아비 선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하단 당점의 역할과 임팩트 너무 셌고 공이 너무 어려웠죠, 일단은. 뭔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뒤돌리기. 자, 여기서 회전력이 잘 작용해줘야 되는데요. 네, 회전은 지금 살아있어요. 아, 지금 김가영 선수가 조금 착각을 했던 것이 이적구 위치가 생각보다 길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8마프 시스템에 45각도 이상이 맞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3쿠션 지점 보면 거의 35각도 정도 들어갔죠. 한 40각 정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강현 선수 생각보다 길게 뽑았어야 했습니다. 한 점 남겨두고 있는 스롱 피아비. 마무리 오, 되지 않습니다. 피아비 선수 이거 큽니다. 한 점. 이번 공격은 너무 아쉽네요. 아, 지금 빨간 공이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들어갔다 싶었습니다만 빗나가는 스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 이 오히려 빗겨치기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써져 있어야지 밀림이 생기고 밀림이 생겨야지 각도가 좀 길게 편안하게 나오거든요.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공이 나왔는데요. 자, 이걸 저 사이로 키스를 빼려고 하나요? 아, 키스 아, 나와서 키스가 났어요. 흰 공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럭키샷 프로즌이 됐어요. 10대 10 동점. 아, 바빠졌죠. 키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득점은 성공했고 프로즌이 네. 된 상태에서 지금 프로즌 상태인데 네. 배치가 지금 노란 공이 센터로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마찬가지로 칠 공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강현 선수가 고민을 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칠 게 없다 보니까 센터로 옵니다. 10대 10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김강현 선수 조마조마하네요. 네, 경기 정말 재밌네요. 네.
이제 센터 쪽으로 노란 공 이동을 해서 김광현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야, 이건 과연 뭘 칠까요? 아, 지금은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고 타격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예. 10대 10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김강현 선수입니다. 자, 김강현 선수가 이 공을 거의 무회전성에 가깝게 놓고 타격감으로 각도를 짧게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아, 지금 그래도 저 정도면은 각도를 잘 만들어낸 편입니다. 오히려 저 정도 각도에서 역회전이 좀 작용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맞아요. 자, 비하기 선수 여기서 차분하게 성공을 해내야 되는데 패친 괜찮아요. 아, 아오, 키스가 키스 그냥 따라 가봅니다. 어, 이거 됐어요. 어, 안 맞았습니다. 예. 저게 저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아. 아, 이거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공이 가는 궤도가. 네. 이거 행운의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자, 이렇게 진짜 거의 맞은 것처럼 네. 지나갔어요. 참 얄밉게 맞지 않는 공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김강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배치도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되는 배치입니다. 일적구를 와, 지금 끌었다 가는 공으로. 자, 이제 들어가냐?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역전승 김가영. 이렇게 해서 김가영 선수가 11대 10으로 2세트 승리합니다. 자, 지금도 스핀샷을 만들기가 두께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얇은 두께에서 끌어가는 공으로 네. 만들어냅니다. 아. 기가 막히게 성공하면서 김강현 선수가 11대 10으로 스랑피아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1라운드 때 이어서 2라운드 때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김강현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수가 1대 1 동점으로 가는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